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히 서양 철학이 어떤 철학인가를 조금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서양 철학을 이제 그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 있죠. 왜? 동양에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서양 철학자들은 자기가 현상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동양의 철학자로서 바라볼 때는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고정불변의 실체, 즉 동일성을 추구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은 서양 철학이 이 대내를 중시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은 예를 들면 이런 주제를 볼 수,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국 대뇌를 중시한다. 뇌를 중시한다. 뇌를 중시하고, 뇌를 중시하다 보니까 신체를 약간, 멸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신체를. 대뇌가 중요하니까, 신체는 자연적으로 이제, 철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메르르 뽕띠라는 이제 철학자가 이제 그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신체를 부각시키면서 아마 지각의 현상학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대뇌에서 신체로 중심 이동을 했습니다. 철학이. 그러나 어쨌든 서양 철학의 전반은 이제 그 뇌를 중시하는데 사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뇌에 이르기까지 통과해서 나오는 걸 중시합니다. 즉, 그 말은 이게 이제 표상을 중시한다는 말이거든요. 표상. 한번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표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제 상태, 이를 중시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오늘의 이제 과학 철학까지 이르는 겁니다만은 신체를 중시하는, 이제, 이 동양철학. 동양철학은 흔히 철학도 수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신체를 중시하지, 신체. 수신도 하고 수도라 하잖아요. 수도. 도라를 중시한다. 이 다 신체를 중시하는 거죠. 신체가 없는 철학이 없는 거죠, 동양에는. 신체가 다 중시돼요. 서양에는 신체가 한동안 없어졌어. 없어졌다가, 메르르 뽕띠의 그 지각의 현상에 의해서 신체가 다시 중시되고 어떤 욕망,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부각함으로써 다시 신체가 중시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그 철학적 전통은 이제 머리를 중시한다, 머리를. 그래서 그렇지만은 철학은 대뇌를 중시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신체가 사는 거죠. 대뇌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체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양 철학은 이제 그 대뇌를 중시하는 현상학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양은 그것과는 좀 덜하죠. 신체를 중시해 봤죠. 수신을 중시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서양 철학의 특징을 말이죠. 스스로 밝혀낸 자가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인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나오면서 이제 이 존재론이 나왔어요. 존재론은 현상학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나왔는데, 결국은 그 존재론을 구성하면서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한 거는 결국 뭡니까? 서양 철학은 존재자로 밝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존재자로 이제 바라봤다. 존재자로 환원시켰단 말이에요. 존재자. 이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물을 대상화해서 바라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 그 자체가 이제 하이데거가 서양 철학 자체가 존재를 존재자로 바라본 철학이라는 걸 규정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 알아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그런 걸 알았더라도 결국은 서양 철학은 현상을 중시하는 겁니다. 현상을 중시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 즉 동일성을 중시한다는 철학과 같은 말입니다. 그 서양 철학은 현상학은 다시 말해서 서양 철학은 실체의 편에 있는 철학이에요. 실체. 실체의 편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철학적인 자세로 보면 주체와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사물, 내가 주체고 사물은 대상이야. 내가 주체고 같은 인간에도 남은 대상이야. 그게 이제 주체의 철학과 이제 주체와 대상으로 이제 이분화되는 거죠. 근데 뭐 주체를 강조하면 주체의 철학이 되고 대상을 강조하면 타자의 철학이 돼. 최근에는 주체의 철학에서 타자의 철학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주체 대상이라는 그 이분법에 다 기초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로 특징이 뭐냐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 프레센스라고 눈앞에 있는 걸 중시하는 거죠. 그럼 눈앞에 있음이 있으면 뭡니까? 없음이 있겠죠. 눈앞에 없는 건 없음이야. absence.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있음이라는 건 결국 존재론적으로 보면 사물이 되는 거예요. thing이 된다면 thing. thing.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nothing이죠. nothing. 결국 thing을 중심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nothing이 되고 presence를 중심으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absence가 되는 거야. 결국은 어디가 중점이 되는 겁니까? 눈앞에 있음, 사물이 중시되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이제 그 존재와 현상을 봤을 때 존재는 숨어 있고 현상은 드러난다 이렇게 바라보죠. 존재는 숨어 있다, 은적했다 바라보고 현상은 그 은적된 것이 드러났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상과 이제 존재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물이 숨지 않았죠. 자기가 숨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사물을 현상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숨어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존재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바라봤을 때 있을 때는 현상이고 없으면 숨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숨어 있다 말하는데 그거는 뭐 매우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야. 사실은 이 동양 철학자 입장에 봤을 때는 존재는 숨어 있지도 않아. 존재는 그냥 있어. 뭐 내가 알면 드러났고 내가 모르면 숨어 있는 겁니까? 존재가 그냥 있는 거지. 나를 기준으로 그것도 드러났다. 현상. 숨었다.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존재는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바로 그 스스로 현상학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숨었다,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인식하는 것은 존재의 표상이다. 표상이란 것은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있는 것을 다시 뭔가 자기가 재구성해서 본다는 거야. 있는 그 자체가 아니고 뭔가 인간의 신체 지각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또 재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흔히 뭐 서양 철학에서 표상이라고 해요. 표상. 그 서양 철학은 바로 이제 표상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현상학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철학 반성이 있습니다. 큰 반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전통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끈질기게 붙어 있는 그 현상학의 그 궤적을 보면 이제 뭐 이데아였다가 이데아를 중시했다가 그다음에 리즌 이성 철학이 나왔다가 절대 정신 이제 헤겔의 절대 정신이죠. 정반합이 나왔다가 요즘에 이제 현상학에서는 이제 판단 정지라는 이제 그 현상학은 사물을 판단 정지하면서 현상학적 환연을 지키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 스스로 서양 철학이 현상학이었다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나와서 이제 하이데거의 현존재가 나와서 그걸 확실히 아는 거죠. 존재를 존재자로 바라봤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니체에서 욕망이라는 게 나오고 요즘에 뭐 자연, 차이 반복 이렇게 이제 발전했지만 결국은
이 출발점이 뭐냐?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해서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서양철학을 잘못 보면 막 많이 그 동양철학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죠. 같은 용어를 써도 그 속에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추구하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면 서양철학에 특히 후기 근대 철학을 제대로 해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철학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이제 서양철학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서양철학이 현상학이다 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은 서양철학이 이분법에 의한 동일성의 연장.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고정물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분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주체, 대상, 나, 너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이분법을 해야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을 기초로 해서 뭐 니체의 영혼 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나오는 거죠. 결국은 특히 이제 초월적 주체, 영원한 대상 이런 것은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 그 과정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최근에 그 현상학의 이제 종점은 뭐냐면 추상 기계야. 이게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추상화 시켜놓고 추상이 곧 기계인 겁니다. 기계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기계가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니까 추상이 아니죠. 구체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 사물의 특성, 존재의 특성이고 그것을 추상화하는 틀에 집어넣은 게 기계입니다. 기계가 바로 추상이죠. 추상이 기계고.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서양 철학의 이분법을 기초로 이제 변증법으로 가서 나중에 시간이란 문제를 다시 이제 검토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현상학이란 건 대상을 목적화하는, 대상화하고 대상화한다는 그 속에는 이미 목적화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양 철학의 그 오브젝트라는 거, 현상이 바로 대상이죠. 사물을 대상화하는 건데, 이걸 영어로 오브젝트라 하잖아요. 오브젝트라 하는데, 이 오브젝트는 뭡니까? 투 오브젝트가 있고 포 오브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포 오브젝트 시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향할 수가 있고 대상을 목적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가 이제 결국은 오브젝트죠. 사물을 대상화해서 바라보는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투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고 포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러나 투 오브젝트 우리가 바라본다, 어떤 걸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걸 나중에는 뭡니까? 목적화하는 겁니다. 목적화. 이거는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지만은 이거는 목적이란 말이야. 투가 방향이고 포가 목적이죠. 다시 말하면 투가 방향을 나타내죠. 그죠? 방향을 나타내지만 이 방향은 결국은 뭡니까? 포. 목적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상학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무엇을 향하다도 되고 목적화하다 이렇게 둘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투, 방향, 포, 목적이죠. 즉 이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은 이렇게 왜 이렇게 현상학적 특징을 가지냐 하면 소위 그 대상을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게 결국 욕망의 철학에서도 그게 다 드러나지만은, 동양은 뭐 흔히 그 무의자연에서, 무의자연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에 항상 적응해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지만은, 서양은 뭡니까? 자연을 개발하고 해서, 이용하려는 게 강하죠.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이제 근본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이제 그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 현상학은 결국은 뭐 사물을 대상화하기 위해서 결국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초시간, 초공간, 원시간, 원공간으로 우리를 안대한다.
현상학과 반대편에 있는 게 존재라. 결국 현상학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야. 사물을 계산하고 사물을 재고 측량하고 관측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물은 뭐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대상화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는 거야.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뭐 틀로서 만들어낸 거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 때문에 현대인은 이제 뭐냐면 우리 지식이라는 게 전부 정보가 돼 있죠. 빅데이터라는 게 전부 정보죠. 그래서 그 현상학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식을 전부 정보화해서 데이터화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게 전부 데이터야. 우주라는 게 존재가 아니고 존재가 이제 데이터로 다 변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요즘 과학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나 정보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로로 환원될 수 있다. 우리가 뭐 컴퓨터 쓰다가 조금 잘못 누르면 재료가 다 없어지잖아요. 한꺼번에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우주를 하나의 빅데이터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돼요?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서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뭐 그렇진 않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우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모든 존재의 삶과 역사는 그러한 점에서 무기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삶과 역사는 그런 점에서 무기다. 무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도 발전하면 결국은 이제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뭐 생멸하는 존재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 속에서 생멸하는 속에서 우리는 생멸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를 찾아가는 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서양 철학이 그걸 가장 잘 수행했죠. 그런데 동양 철학은 대개 자연과 더불어 무위자연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둘 다 하나의 삶의 방식은 방식이야. 전자, 서양은 역시 과학을 만들어냈지만 동양은 뭡니까? 시를. 우주라는 걸 바라볼 때 시인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은 뭐 현상학이라면 동양 철학은 오히려 존재론에 가깝다 볼 수 있어요. 현상학은 그런 점에서 결국 존재론으로 상보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서양 철학과 문명은 동양 철학의 시철학과 존재론으로 상보되어야 돼. 서로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서양이 서로 상보하고 융합하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인간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양 철학 일변도에 과학 기술 혁명 일변도로 나가면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기계 인간을 창조하고 기계 인간으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이제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잘 활용해야 돼. 잘못 활용하면 우리가 인간은 기계를 만들고 기계에 정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뭐 요즘 뭐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많이 그 하나의 그 등장 상상하고 등장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현상은 존재의 현상인 것이고 존재의 존재자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 것을 너무 중시하면 안 돼. 사물을 인식해야 되지만은 인식 이전에 존재하는 사물, 자연에 대해서 권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자연의 권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이 그 현상학적 특징이 있는 것은 뭐 오늘날 자연과학을 만들어내므로서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이제 어떤 양극단, 과학기술 숭배, 과학기술 숭배의 그 물신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과 다른, 본래 존재가 과학기술이 아니다. 존재다. 자연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학을, 서양 철학이 현상학이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거꾸로 우리가 그 바깥에서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찾게 되고,
동양적 그 존재론의 아이덴티티 같은 걸 찾게 됩니다. 특히 뭐 동양적 아이덴티티라는 게 이제 도학인데, 도학은 특히 그 불교학과 이제 연관되어서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라면 동양의 도학은 존재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서양 철학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동양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찾을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